여러분, 안녕하세요. 2강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2강에서는 소유 대명사와 그리고 형용사의 비교급과 최상급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살펴보시죠. 문법편 책 11페이지 펴주시면 거기에 역시나 표가 있을 겁니다. 이번에 소유 대명사도 그전 1강에서 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표로 배워보도록 할 텐데요. 인칭어미가 뒤에 붙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표에 보시면 오는, 그의, 그녀의 다음에 명사 붙고요. 그 뒤에 명사의 맨 마지막 모음, 그 마지막 모음이 에, 이로 끝나면 이, 아, 으로 끝나면 으, 우로 끝나면 우, 위로 끝나면 유가 붙게 되는 거고요. 옆에 보시면은 이 명사들이 모음으로 끝났을 경우에 스, 시, 수, 슈가 붙게 됩니다. 한번 예문을 살펴보시죠. 오는 애비, 그의 집 혹은 그녀의 집이라는 뜻이 됩니다. 오는 애비, 여기에서 보시면은 애비, 그의 집이라는 인칭어미가 붙었기 때문에 앞에 오는 생략 가능하고요. 그 다음 예문으로는 미네닌 안네시, 여기에서 보시면은 미네닌 안네시, 안내, 엄마라는 뜻이고요. 안내가 에, 모음으로 끝났기 때문에 시가 붙게 됩니다. 여기에서 미네닌 보이시죠? 미네 같은 경우에는 터키에서 되게 자주 쓰이는 여자 이름이고요. 미네의 어머니라는 뜻이 됩니다. 닌이 붙은 이유는 원래 인이 붙어야 되지만 미네 같은 경우에도 에, 모음으로 끝났기 때문에 저희 첫 번째 시간에서 말씀드렸죠. 모음과 모음은 절대 볼수 없기 때문에 가운데다가 다른 형태를 붙여준다고요. 이번 시간에는 네가 붙어서 미네닌이 됩니다. 그 다음에 형용사의 비교급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은 표가 또 보이시죠? 아, 으, 오, 우로 끝났을 경우에는 단이 붙고요. 에, 이, 으, 으로 끝났을 경우에는 댄이 붙게 됩니다. 여기 비교급에서는 형용사에서만 쓰이게 되고요. 뭐뭐로 보다 뭐더 좋다라는 의미로 쓰이게 됩니다. 뭐, 너보다 나는 더 이쁘다. 너보다 나는 더 게으르다. 이런 의미로 더 쓰일 수 있겠죠. 뭐뭐 단된 다하. 다하 같은 경우에는 더, 무엇무엇보다 더 라는 의미로 쓰이게 됩니다. 예문 한번 살펴보실게요. 맨, 샌덴, 다하, 아클리움. 나는 너보다 더 똑똑해. 여기 보시면은 나는 샌덴, 샌이 너였죠? 너보다 다하 더 아클루움, 똑똑해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럼 두 번째 예문으로 매님 잔탐 다하 규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가방이 더 예뻐. 근데 여기에서 보시면 단댄이 빠져 있어요. 왜 빠지게 되었냐 하면 만약에 가방이 여러 개가 있거나 아니면 너와 나의 가방 두 개밖에 없는데 회화체에서 굳이 네 거보다 내가 예쁘다는 걸 얘기하지 않아도 여기에는 가방이 두 개밖에 없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단댄을 생략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게더 예쁜데? 이런 의미로 쓰이게 되겠죠. 굳이 내 거가 네 가방보다 네 거보다 더 예뻐라고 길게 얘기해 주지 않아도 그냥 짧게 표현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저희 최상급 한번 살펴보시도록 할게요. 최상급에서는 엔, 가장, 제일이라는 뜻을 가진 명사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문 보시면은 맨, 엔, 규세림. 나는 제일 이뻐. 내가 가장 예뻐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여기에서 지금 다음 편에 방향과 장소에 대해서 배우시겠지만 그 방향과 장소 중에 다대라는 부분이 있어요. 어디 어디에서라는 뜻이고요. 만약에 제가 내가 이 교실에서 가장 예뻐, 내가 이 학교에서 가장 똑똑해라고 하고 싶을 때는 다대를 중간에 써주시면 됩니다. 뭐 혹은 세계에서 제일이라는 의미로 사용해도 되고요.
그럼 이것으로 저희 소유 대명사와 비교급과 최상급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강에 비해서는 조금 짧을지도 모르겠지만 소유대명사 같은 경우에도 인칭 어미가 붙는 만큼 많은 연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